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시작합니다. 자, 익스플로러인데요. 지금 보시면 볼트, 너트, 핀이 있습니다. 이 사이즈마다 다 다르고요. 차량이 너무 잘 가요. 너무 잘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. 바로 예, 원심력으로 이게 풀리는 겁니다. 어떻게 풀리냐면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볼트가 있고요. 볼트가 있고 여기 너트가 있는데요. 얘가 지금 앞에 센터는 그 유니버셜 타입이고 뒤쪽은 갯벼 타입이에요. 앞에 쪽 프론트 쪽이 이 핀이 빠집니다. 쏙쏙쏙 빠져요. 그래서 여기 볼트 너트 4mm가 아니라 5mm입니다. 5mm로 해가지고, 아, 얘는 3mm군요. 얘는 3mm. 여기 들어간 거는 3mm. 그쵸?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6mm에요. 그래서 3mm와 6mm에 이 적절하게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. 3mm 너트와 함께 볼트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너트, 번데기를 넣어가지고 돌릴 수 있게끔 요 세트로 따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볼트 하나, 너트 하나, 그러니까 3mm 볼트 하나, 너트 하나. 이게 아마 25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무드 볼트를 4개. 앞에 하나, 둘, 셋, 아, 3개 정도면 되겠네요. 3개.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거나, 예, 드려야지만이. 자, 우리님께서 익스플로러를 아주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속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얘가 열이 나가지고 얘가 쏙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는, 볼트 넣을 때는 록타이트를 칠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. 익스플로러 계속 연구하는 그런 동상을 찍겠습니다. 오케이, 짜잔.